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예요. 디즈니 공주 만들기 두 번째 시간, 자스민 공주를 만들어 보았어요.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눈 큰 꼬마 인형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얼굴을 먼저 만들어요. 자스민의 얼굴도 지난 시간에 만든 백설공주 얼굴 만드는 방법처럼 해주세요. 입 모양 만드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입술은 나중에 아크릴 목감으로 그려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만 만든다 생각하고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얼굴이 어느 정도 마르면 이어서 눈을 만들어주세요. 자스민의 눈동자는 갈색, 검은색, 그리고 흰색을 순서대로 붙여주세요. 아이라인을 붙여주는데요. 조금 두껍게 붙여볼게요. 아이라인 끝부분은 살짝 올려주세요. 머리카락을 붙이려면 귀가 굳어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귀도 붙여놓을게요. 계속해서 아크릴 물감으로 입술과 눈썹을 그려주었어요. 노란색 클레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귀걸이를 만들었고요. 금색 아크릴 목감으로 칠해주었어요. 이제 머리카락을 붙여볼게요. 민트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주고 납작하게 펴서 머리띠를 만들어요. 민트색은 흰색과 파랑노랑을 섞어서 만들어요. 만든 머리띠를 붙여요. 노란색 클레이에 금색 물감을 칠해준 것을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머리띠에 붙여주고 그 위로 파란색 클레이를 뭉쳐서 붙여요. 물감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파란색 클레이를 붙일 때는 접착제로 붙여주세요. 이제 뒤로 묶음머리를 만들고요. 이제 옷을 만들어요. 먼저 자스민의 바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상체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목 부분하고 어깨 부분까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민트색 클레이를 가늘게 밀어 양팔에 붙여주고요. 가슴과 등 부분도 붙여주세요.
허리가 너무 길죠? 가위로 잘라주고요. 만들어 놓은 바지와 붙여주세요. 팔을 길게 밀어놓고요. 손은 엄지손가락만 나눠주었어요. 만든 팔도 몸에 붙여주세요. 신발을 만들어요. 목도 너무 기니까 가위로 잘라주고요. 머리와 연결시켜주세요.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도 완성되었어요. 그럼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